올림픽 트레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. To my world. 올림픽 트레일. 여기는 길은 좁아도 다 이렇게 페이브먼트가 되어 있어서 그 난이도는 높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경사가 좀 있는데 여기는 뛰어가면은 너무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. 올림픽 트레일 정상은 이미 밟았고요. 이제 일로 내려가면은 무유인데 뭐 키로스가 너무 짧게 찍었으니까 무유까지 찍고 오죠. 갑시다. 자, 이제 란타오의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. 여름에 뛸 때는 벌레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좀 불쾌한데 오늘은 겨울이라서 상당히 뭐랄까 쾌적한 환경에서 뛰고 있네요. 벌레도 없고 저곳이 무이우. 여기가 다시 올라올 계단인데요,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무릎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1km 휴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. 뭐 덜 심심하니까 나쁜 건 아니고요. 일로 가면 안 되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? 아 뭐 전망대라고 해놨는데 전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. 뭐 이런 데가 다 있어. 자전거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. 대박. 자, 이리로 가면은 폭포가 있습니다. 산 중간에 저런 나름 멋있는 폭포가 있고요. 꽤 멋있습니다. 올림픽 트레일의 끝은 다 왔고요.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은 무이우 배 타는 선착장이 나오는데 저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지금은 한 7.5km 뛰었고요. 집에 가면 한 15km 되겠습니다. 이제 뭐 가는 길은 왔던 거 올라가는 거니까 찍는 건 그만하고 이제 속도에 그리고 무릎에 신경을 쓰면서 안전하게 오늘의 뛰임을 마치겠습니다. 이게 트레일 뛰는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건데 에너지, 카페인하고 에너지가 잔뜩 들어간 에너지 튜브입니다. 그냥 보통 때 먹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에너지 부족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집에 몇 개씩 쟁여놓으십시오. 자, 출발합니다. 이제 다시 올라와서 신나게 스피드를 즐기면서 내려와서 다시 시작했던 곳으로 왔고요. 이 코스는 대충 한 13km 정도 되는데 덩청에서부터 시작하던가 아니면은 저 끝에서 무유까지 찍고 오면은 15에서
뭐 코스에 따라서 20km까지 찍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.